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징을TV가 엄청나게 젊어졌습니다. 오늘은 안징을TV만의 방송이 아니고요. 네. 안징을TV보다 훨씬 귀중하고 소중한 분들, 예. 그 유명한 수사발전소와 네, 반갑습니다. 한진희 소장님, 그리고 그 유명한 나두잼TV. 안녕하십니까. 예, 나두잼님. 마스크는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진짜요? 아니, 예. 왜냐면 제가 그 요즘 그 몸이 좀 자꾸 안 아니요 좋아요? 머리 깎고 난 후로 자꾸 김일성이다 북에서 왔다 뭐 백일성을 아, 닮았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제 마스크로 옛날 저기 젊은 김정일 느낌?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그 나두잼TV님과 한진 소장님 그 수사발전소도 지금 같이 들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 안 계시지만 저희랑 함께 민생경제연구소와 함께 촛불 유튜브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인사이트TV 예. 24,400명을 돌파했어요. 처음에 1,000명으로 시작해서 최근에 예. 인사이트TV도 같이 지금 틀고 있는데요. 예. 일단 나두잼TV에서 왜 나두잼님 왜 여기 있냐고 빨리 뭐 인사를 하세요. 지금 어떻게 된 사정인지. 예. 다른 건 아니고 이제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같이 방송을 하기로 오늘 약속을 해서 왔고요. 다른 걸 떠나서 원래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하도 이제 안진걸 소장님께서 안 나오면은 큰일 난다. 끝까지 나와라. 협박을 하셔가지고 나온 나두잼 팀입니다. 농담입니다. 아니 진짜 저는 신사적이죠. 한진 소장님 저하고는요 지난 예. 일요일 날 민주당 서초갑위원회 청년위원회 발족식에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일요일 날인데도 휴일을 반납하고 험지에서 고생하는 청년들 응원을 갔어요. 근데 갑자기 나두잼님이 예. 오늘 전 일요일인데 저녁에 방송하자 여러분. 그래갖고 뭐 장소도 또 중간에 바뀌어요. 뭐 광진구에 있는 갑자기 상암동 쪽으로 바뀌어요. 근데 저는 또 나순환이라고 있었거든요. 사람들하고 대리운전까지 갔어요. 술 많이 먹지 않았는데 또 출연료도 없어요 보니까. 우리 출연료 없이도 갑니다만. 시작부터 너무 그런데 자 훈훈하네요. 네. 한진 소장님, 네네. 우리는 일요일날 저녁을 먹으면서 네. 제가 이번 주 목요일날 정중하게 미리 모시고 여러분 네. 그리고 민생경제부 사무실 탐방도 해드리겠다. 여기가 민생경제부 사무실입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서 나경원을 고발하고 윤석열을 오. 고발하고 회의를 하고 촛불 집회를 기획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일종의 저쪽에서는 여기를 촛불혁명의 본부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대선 때는 실제 신고당해서 선관위 직원이 들이닥쳤어요. 불법 선거운동하는 곳이라고. 그런 수모도 겪었는데. 제가 사무실 구경도 시키죠. 출연료도 지금 작지만 두 분을 위한 소정의 출연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책, 되돌아보고 쓰다 제 책도 저기 쌓여져 있잖아요. 두 분을 들으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끝나면 제가 여러분들 두분 밥까지 식당까지 예약해놨어요. 여러분 잘했죠? 영광입니다. 나두잼TV 팬 여러분, 나두잼TV 팬, 나두잼님 팬이지만 오늘 안진걸 소장 저를 응원해주세요. 자, 계속 다들 돌아가시고. 자, 한진희 소장님께서도 인사 네,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운영하고 있는 한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전국 청년위원회 대변인 맡고 있고요. 우와우. 오늘 이제 안진걸 소장님께서 이제 방송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또 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안진걸 소장님하고는 방송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계속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예.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사회생활 잘하시네요. 예. 와, 우리 수사발전소에서는 벌써 린메님께서 슈퍼챗부터 쏘기 네. 시작했어요. 이야, 와, 역시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내 TV잖아, 인사이트 TV까지 예. 누가 더 많이 들어오냐 이건 경쟁은 무의미하고요. 그러면 사실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미디어워치 임세은 식당 인사이트 TV 안진걸 TV 있는데 미디어워치가 구독자 35만이 넘는데 안진걸 TV에 1,300명이 들어왔어요 공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겼어요. 미디어워치를 이겼어요. 임세은 식당 TV 얼마 전에 2,000명 넘게 들어간 거예요. 신생 임센 TV 밀려가지고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던지. 그렇진 않아요. 저는 아마추어라서 전혀 그런 건 없는데 잘 유튜브 희한하더라고. 어쩔 때는 막 몰려들어오고 어쩔 때는 막 진짜 소형교 최고위원을 모셨는데 100명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재방송까지 해가지고 겨우 좀 많은 시청을 이제 확보했는데. 안진걸 TV도 조기훈 선생님께서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예슬 톡톡님 소리소리 박예슬 아나운서 알죠? 잘 알죠. 잼딸의 대명사. 예. 잘 박예슬 알고 있습니다. 톡톡TV도 만드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 박예슬톡톡TV님도 고맙고요. 여러분 지금 시사발전소와 나두잼TV로 가셔서
구독하기,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자, 네. 오늘은 네. 각자 시사발전소 나두짐 TV, 인사이트 TV, 안녕을 TV로 들어오신 분들이요. 예. 좀 바쁘시고 번거롭다 하더라도 내 TV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구독하기, 좋아요. 오, 너무 좋습니다. 필요하면 슈퍼챗도 좀 쏴주시고요. 오. 구독자 품앗이라고 하죠. 아, 구독자 품앗이. 자, 근데 나두짐 TV님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어떻게 제일 많이 옵니까? 충성도가 제일 높아요. 나두짐 TV 벌써 70여 명이 들어와 계세요. 예? 아니, 원래 오세요. 저 죄송한데 저기요. 원래 700명씩 저기...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매니저님 홍보 좀. 예, 텅디님. 예, 텅디 PD님이에요. 예, 예? 텅디 PD님. 아, 아니요. 그 스패너. 예, 스패너 뭐. 아, 스패너님들. 예. 스패너님들 나두짐 TV 평소처럼 700명 들어올 수 있게 홍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일요일날 우리 갔는데 예. 뭐 평소보다 많이 안 들어왔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거였습니다. 지금 썸네일에. 예, 일요일날. 그러니까 썸네일이 좀 늦게 터져서 그런 게 아닌가, 사실은 지금. 일요일 날 썸네일 보니까 예. 그 전에 썸네일들은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이었거든요? 오, 그런데 네, 왜 일요일 날 저희만. 점잖게 뭐, 하셨죠? 점잖게 뭐, 윤가 토크? 뭐. 네. 아니, 그건 안 봐도 되지. 다 윤가는 하는데. 저는 사실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이제, 뭔가 안지글 소장님을 배려해서, 예, 또 한지린 소장님의 이미지와 안지글 소장님의 또 좋은 이미지. 설마 저의 그 썸네일 하나로 난리가 날까봐 걱정돼서 한 겁니다. 에이, 저의 이미지가 과격한 이미지 아닌가요? 저는 방송에서 예. 윤석열 개새끼야! 라고 아내 후보님이 외쳤습니다. 아, 세군요. 제가 외친 게 아니고요. 네. 아니, 셉니다, 셉니다. 실제 전주 MBC 방송에서 외치셨잖아요. 아내 그럼, 후보님이. 그렇죠. 그걸로 10%를 얻으셨잖아요. 15% 가까이를. 여러분 그 사실이잖아. 맞습니다. 윤석열 개새끼야라고 아내 후보님 외쳤고 네. 좌우중답작 전주집회에서 김용민 목사님이 윤석열 개새끼야라고 외친 아내 후보님이 저기 계시네요. 야, 이러다가 진짜 예 네. 한지수 선생님 우리 네.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까? 아 아니 저는 사실 너무 좋습니다. 아, 아니, 속이 너무 시원하네요. 네. 저희가 한 것도 아니고 실제 네. 방송국에서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하신 분의 네. 흉내를 낸 거에 불과한데 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아유 두려운 거 없습니다. 예. 자 나지현 TV님 오늘 낮에 이재명 대표님과 어린이 안전 헌장 선포식 갔다 오셨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갔었었어요. 오. 보지는 못했는데 예, 예. 그냥 오늘 뭐 하다 오셨는지 두 분 이렇게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 너무 바쁘니까 항상.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저요. 네. 예. 저는 실은 제가 한 이틀째 잠을 못 자고 있어서 네, 이래저래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있고요. 근데 예. 지금 아직까지 공개를 좀 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뭐 당장에 저희 스튜디오 이전 문제가 있어서 예. 그 이전 때문에 여기저기 발품 팔다가 왔습니다. 아~ 특별한 뭐 일을 딱 소개해드릴 만한 내용은 없네요. 아니죠. 스튜디오를 이전하고 사무실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언론이 망해버린 시대에 대한언론 시민언론으로서의 우리 10만 명, 20만 명 안팎이 작은 좀 작지만 강한 유튜브들이 더 연대하고 더 키워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나두짐 TV가 지금 구독자가 7만 6,800명인데 예, 예. 빨리 10만이 돼야 돼요 일단. 아 그렇습니까? 예, 일단 예, 10만이 예. 굉장히 중요해요. 안지글 TV도 8만 8,100명. 어이고. 예, 예. 우리 인사이트 TV 진짜 처음에 우리 만날 때 1,000명이었거든요. 그래도 같이 노력해서 24,400명. 어. 인사이트 TV도 매일 방송도 하고 촛불집회도 매번 해주신 진짜 소중한 분이에요. 현장에서도 보신 적도 있을 수 있어요. 야, 아마 웬만한. 예, 예. 근데 오늘은 뭐 공동방송하는데, 원래 금요일날에 임생식당 TV도 같이 하거든요. 임생식당 TV 두세 달 됐는데 2만 1000명 돌파. 거기도 이제.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들이 많이 생기는 의미가 있는 게, 어떤 개인의 캐릭터라든지 인간관계 때문에 있잖아요. 네네. 진보계 유튜브로 중복되는 분들도 유입이 되지만, 중복되지 않는 분들도 유입이 되는 거예요. 네. 전체 파이가 커지는 거고, 우리.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시사발전소 너무 좋고요. 시사발전소는 대단한 게 벌써 14만 3천 명 돌파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제일 잘 나가요. 아유, 아닙니다. 거의 박시영 TV급이야, 이 정도면. 황희도 TV급, 그쵸? 아닙니다. 막 던지세요.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제일 좋아, 막 던지세요. 아니, 위험해요, 위험해.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막 해도 돼요. 네. 박시영 대표님, 황희도 대표님은 좋아하기 그렇죠. 때문에. 아, 저는 시사발전은 극급이라고 본다. 나두짐 TV님도 거의 극급이에요, 지금. 예. 그 새날급. 아, 이거 저 뺨 맞습니다. 저 방금 전에 저는 네. 소래 소리, 랑 윤석열 태진국민본부의 용산 총독부에서 저는 방금 4시에 제가 목이 쉬었잖아요. 예. 옆에 극우 폐륜단체들이 엄청난 또 스피커 테러를 하는 거예요. 경찰들이 방치하고 있고. 네. 그래서 한 10분 넘게 연설했는데
저쪽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 제 목소리도 커지지 않아서 못 쉬었어요. 아. 이렇게 억울하게 숨진 노동자 분을 추모하고 규탄하고 예. 이제 노동계도 퇴진운동에 거의 본격적으로 나서 있다는 분위기예요. 이제 이렇게까지 당하는데 퇴진도 못 했지 말이 안 되죠. 이재명 그렇죠. 대표님도 아주 깊은 슬픔과 추모의 뜻을 내비쳐서 여기 갔다 왔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건설 노조는 퇴진 기치를 걸었더라고요, 여러분. 예. 이제 지금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퇴진이 아니에요. 아직 정식 구호가 예. 무슨 심판 규탄이에요. 그걸로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걸 안 되죠. 예. 뭐 총선 때 당연히 심판합니다. 하지 말아야 해도. 근데 지금 퇴진이나 타도를 외쳐줘야죠. 탄핵을 요거 하고 이제 이게 서울의 소리가 만든 진짜 시원하게. 오, 윤석열을 타도하자. 예. 김건희를 특검하라가 아니에요. 여기는 예. 김건희를 구속하라. 아, 구속하라. 예. 예. 근데 스피스 빡친 당 방송 가잖아요. 그럼 양문석 박사님이 예. 김건희를 특검하라 그래요. 발음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본인이라고 예. 그분 별명이 특검 양문석이에요. 그래 특검 양문석 아시죠? 알고 있어요. 예, 자 요 정도 했고요. 예. 자 오늘 나도잼 TV님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오늘 또 바빴던데. 일단 뭐 늘상 바쁜데 원래는 오전에 이제 목사님들께서 그 천 목사님 천명 무슨 그 시국선언 예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 와 대단했어요. 예 거기를 또 저는 못 갔습니다. 아침에 저 볼 일이 있어 못 가고 바로 이제 국회로 와가지고 이재명 대표님께서 그 아이들과 이제 뭐 그 한 무슨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국회에 갔다가 예 대표님의 밝은 모습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김가가멜님이라고 계십니다. 어 예 김가가멜님 얼굴 보고서 예, 충격을 먹고 왔습니다. 예. 김 아 예, 김가가멜님. 저는 진짜로 예. 우리 유튜브 중에 김가가멜 TV가 있는 줄 알고 순간.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방금 소리소리도 가면 예. 소리소리 하면 강녀 TV, 네네. 향숙 TV, 예. 정대태 TV 이렇게 네 개가 연합해서 집결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순간 저도 김 여러분 김기현을 말하는 건데 네, 김가가멜. 진짜 제가 약간 논평하면 네. 제가 정치평론가협회 회원이 됐어요. 아까 전화 왔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정치평론 자격이 생긴 거잖아요. No. 역대 여당 대표 중에 김기현처럼 존재감도 없고 지금도 우리 국민들이 여당 대표 누군지 몰라요. 하, 오히려 뉴스에는 김재원하고 태용호가 더 많이 나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곧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이 지시를 내릴 거예요. 너 안 되겠다. 비대위. 해산하고 비대위 또 만들 것 같아요. 왠지 그렇게 보인다. 네. 지금 최고위가 둘이나. 그러니까 최고위원들도 계속 사고 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 김기현이 토지 안 되겠다. 네. 너 아웃시켜서 예를 들면 자기 더 직계로. 아. 아예 김기현 윤석열 직계. 한동훈 같은 자리를 비대위로 꽂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네. 김기현 지도부의 지도력이 너무 지금 딸리는 부분들 네. 안희정 소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무엇보다 이전에 그 말조심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말조심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예. 곳곳에서 조수진 의원 터지지, 태용 의원 터지지 계속 예. 터져 나오는 거를 이제 막지를 못하고 있어요. 연타를 때리고 있죠. 예. 예. 거기다 이제 처키님께서 처키님은 누구죠? 저기 김채고이라고. 처키님. 아, 예, 처키님께서 그 김재원. 예, 처키님께서 4.3을 또 예, 그 예. 아, 예, 뭐 거기다 또 그 그도 있죠. 또 한 분도 계십니다. 그 한 무단 횡단발이라고 해 가지고 한 총리? 예, 한 무단 횡단발. 그 사람 아직도 총리예요? 예? 그 사람 아예 뉴스 안 나오던데. 아니, 그 사람 뉴스는 안 나오는데 존재감이 아니라 왠지 그 약간 회피하기 위한 도피처를 미국으로 선택을 했는지. 예, 잠깐 또 해외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장난하나 지금. 거기도 그러니까, 무단횡단으로 가지 않았나. 윤석열과 회담이 잡혔는데 그것도 취소당하고. 그렇죠. 정내동도. 예. 그다음에 오늘 국민의힘 드디어 최고위원도 취소했어요. 아 맞습니다. 태용호와 참석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 내가 뭔 잘못이냐. 그러니까 태용호 참석에 또 폭탄 말할까봐. 예. 태용호 무서워서 취소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아사리판인데. 방금 이 순간 여러분 조기훈 선생님께서 예. 시사발전소에도 슈퍼챗을.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두즘 TV에도 슈퍼챗을 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예. 제가 이야기 많이 하는 건 재미가 없어요.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널리 많이 발언도 하고 그러니까. 예. 지금부터 예. 10분 동안 나두즘 TV가 예. 나는 왜 윤석열을 퇴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이재명 대표를 특히 예. 이재명 그 두 분은 친명 정도가 아니라 찐명이잖아요, 찐명. 오. 그때 우리 예. 지난 일요일날 여러분 재밌는 거 지금 올라갔잖아요. 쇼츠로요. 예. 쇼츠로. 안진걸 TV는 쇼츠로도 올려져 있어요. 네. 두 분이 찐명이라 그래서 나는 비명이다. 야. 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예전에 비판도 좀 했다. 네. 하지만 요즘 그 비명이 아니라 요즘은 보기만 하면 너무 안쓰럽고. 그렇죠. 너무 응원해 주고 싶고. 너무 반가워서, 야! 이재명이다! 실제 막
포옹도 몇 번 했어요. 사실 한진 선생님 저거 굉장히 많이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부끄럽습니다. 예. 찐명을 넘어서 예. 비명입니다. 비명. 찐명보다 더한 찐명. 비명. 예. 나도장 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자, 예. 10분 동안 각각 두 분이서. 아, 저는 이제 10분 사실 넘기니까 5분 정도. 아, 5분 정도.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은요. 저는 원래 이제 이재명 대표님도 좋아하질 않았고 처음에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에도 관심이 없었고.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그때 이제 그 이전에 계속했던 행보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습처럼 아 이분이 언론에 나온 거는 전혀 그냥 덮여 씌워진 거구나. 실제 사람은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마화를 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 대선이 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도대체 그 모질이, 그 상 모질이 하고 그 오세면 발의하고 그 인간들이 이 정권을 잡게 되는 그 3월 10일 아침 새벽 5시까지 충격을 가시지 못하고 바로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젯마을에 가입을 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바로 뭐라고 했냐? 5월 13일 날 이재명 대표님이 계양으로 가신다. 그래가지고 포천에서 바로 날라왔습니다. 집도 이사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원래 이사 완전히 살다가 바로 이사 왔습니다. 그날 이사까지. 그러니까 아니 그 모텔을 잡았죠. 한 달을. 아 일단 한 달. 네, 한 달을 모텔을 내고 거기 넘어온 다음에 대표님 일을 도와드리려고 했죠. 왜냐면은 그날 계양사에서 대표님께 사인해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언론이 너무 기울어져 있다. 이 기울어진 언론에서 정말 유튜버가 언론이다. 그래서 유튜버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와, 예. 멋지네요. 그게 답니다. 예. 일단 그때부터 그러면 나중 TV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건가요? 저는 이제 11개월 됐습니다. 오. 11개월이면 예. 개항 선거가 작년 5월 14일 날. 그렇죠. 진짜 딱 그때 만들어졌네요. 예. 그래서 계속 제 핸드폰 뒷번호가 0514입니다. 원래. 아. 바뀐 건데 그래서 0514예요. 진짜 여러분. 5월 14일. 이재명 대표님도 네. 훌륭한 정치인이지만 예. 물론 뭐 우리 지금 방송 듣는 분 중에는 뭐 아쉬운 점, 모자란 점,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건 유권자로 출근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찐명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또 친명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다만 지금 민주당이나 야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를 지키는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비판적이면서도 함께 해주시는 시민들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와, 나두진님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실제 개항 선거에 뛰어들었고. 그렇죠. 지금 사는 곳도 인천인가 그러면? 예, 인천 이제 원래 이제 맨 처음에 개항 을에 있다가요. 예. 사실 대표님 따라다니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보증금을 내리고 개항 갑 갔다가. 예. 다시 이제 조금 벌어서 다시 개항 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와, 그러니까. 네. 동네까지도 이재명 대표님 지역구로 옮겨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와, 정말 여기 박수 한번 보내야 됩니다. 이 정도면. 아. 저도 감동받네요. 웬만한 일은 제가 감동을 안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냥 예. 너무 감동받을 일이 많으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님 옛날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이분은 아예 처음과 끝이 같은 분이세요. 성격과 말씀, 말투, 버릇까지 다 같은 분이신데 어떻게 이런 분을 보고서 대한민국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네. 정말. 그렇죠. 그래서 나두짐 TV가 여러분. 예. 정말 성실하게 매일처럼 윤석열 퇴진 현장 이재명 대표님의 활동을 이렇게 그 수행하면서 TV를 합니다. 아, 그래서 예. 비추는 방송이라 하더라고요. 예. 그 비춘다는 말은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그 제가 한 게 아니고 그건 저 황기자라고요. 황기자 TV가 예, 황땡땡 예. TV가 비춘다고 하고 저는 안 비춥니다. 와, 그러니까 박수가 쏟아지고 있어요. 아, 그리고 아닙니다. 예. 실제로 지금도 제일 많이 들어와 계세요. 아유, 나두짐 TV에 대한 충성도 아주 로얄티가 높고요. 아유, 아닙니다. 그리고 나두짐 TV가 예. 11개월 만에 76,800명,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아. 네, 11개월 만에. 예, 저희도 작년 1월에 만들어져서 8만이니까 예. 저희보다 속도가 더 빠르신 것 같아요. 뭐 비슷비슷한데 예. 작년 1월에 만들었거든요. 안 찍을 예. 저도 똑같아요. 아오. 대선 전에 조금이나 돈질라고 1월에 만들었고 예. 대선 끝나고 모든 거 접어버리려고 나가 안 되겠다. 예. 이재명을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고 야당을 지키고 윤석열 퇴진시키기 위해서라도 유튜브 열심히 하자. 그래서 텅디 PD님하고 제가 의기투합해갖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88,100명.
그래도 네. 그래도 저는 항상 그 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요. 사실 이 환경이 신기한 게 되게 안진구 소장님도 그렇고 주변에서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 황 기자도 그렇고 얼굴 보면은 우와 저 사람들 내가 앞에 가서 얼굴 볼 수 있어 이런 분들인데도 이렇게 뵙게 되니까 신기한 것도 있습니다. 아, 이게 다 네. 똑같은 이유신데요. 저희는 여러분 네.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유명한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조금씩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잘난 척하는 사람 재수 없는 것이고요. 예. 겸손이 최고의 미덕입니다. 그리고 다 평범한 이웃들이고 동료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따지면 뭐 선후배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수직 관계라기보다는 또 좋은 세상 만들어가는 동지들이고 맞습니다. 유튜브 간에도 서로 더 존중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아마 네. 유튜브들끼리 막 싸운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만 제발 이제 그만 싸우시고 네. 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나 그다음에 범민주진보개혁세력의 승리를 염원하는 분들이니까 네. 더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연대했으면 좋겠고 자 한진 소장님은 네. 지금 시사발전소에 예. 최상윤님께서 와 슈퍼챗을 계속 쓰고 계셔요. 그다음 느티나무님도 네. 쏘셨어요. 근데 아마 감사합니다. 시사발전소가 사무실을 이전하는 펀딩을 하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저도 좀 이따가 예. 작지만 아, 저기 예. 출연료를 비밀로 한진 좀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진 소장님께서도 시사발전소 네. 역사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느낌의 시사발전소는 그렇죠. 시사발전소는 네. 2018년에 이제 언론사로 등록이 18년? 돼서 운영이 되어 네. 왔고요. 저희가 이제 강조하는 키워드는 딱 단 하나입니다. 개혁. 개혁. 저희가 개혁을 해야 될 곳이 너무 많죠. 언론개혁, 검찰개혁, 정치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다양한 어떤 사회개혁 과제들이 굉장히 넘쳐 흐르는데 예. 이것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개혁을 시작해야 될까라는 그 고민에서 출발을 했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하나만 개혁한다고 해결될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 모든 개혁들이 2트랙, 3트랙으로 계속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또 이제 시청자분들도 거기에 또 공감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지지 이런 것을 하게 된 것도 저는 뭐 저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두 측면에서 지지를 하는 거죠. 한 측면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간 보여왔던 어떤 행정력, 이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천력, 행정력, 네, 좋은 정책, 맞습니다. 짱이죠, 짱. 그건 솔직히 짱입니다. 당장 보더라도요, 이 경기도지사 시절 당시에 그 공약 이행률이 96%를 넘어섰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정치인 그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어떤 정치인들과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할 정도로 그렇죠. 이 시민들께 약속한 부분들을 실행에 옮기고 그것을 지킨다. 근데 그만큼 예.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전에 고민됐던 그 고민의 이 과정들이 엄청 촘촘해야 되고 디테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행정력에서 일단 감동을 받고 지지를 했던 측면이 있고 또 제가 청년 정치인으로서 지지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정치의 방향성과 예. 이재명 대표님이 가시는 그 정치의 방향성이 실은 같은 방향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 사람들께 사는 사회에 예. 대한 그 시대적 메시지가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유효한 메시지가 결국은 저희 대동세상 억강부약에서도 나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덟 글자. 인간 중심의 예. 사회로 가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정치 철학은 좀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런 철학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헌법에서 보장하는 어떤 기본 권리라든가 또는 예. 이런 자유를 보장하고 또 사회 이 뿌리 내려져 있는 깊이 뿌려 내려져 있는 이 불평등이라든가 또 여러 이 양극화 문제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인데 OECD 평균 기준으로 했을 때 복지 국가의 반열에도 못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평균 이상으로 올라설 수 있는 복지 국가로 가는 그 방향성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용적 정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강조하는 그 실용 정치에 대한 저는 무한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기반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제 청년 정치인으로서도 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죠. 어쩌면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거라고 봐요. 지지하는 것이. 왜냐하면 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면은 예를 들어 지금 오세면바리님 보시면은 오세면바리는 저 다섯 살 훈이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오세 네. 오세 훈이 오세, 예, 예. 오세 오세 지금 예. 사회복지 민생 청년 단체들 예산 전액 삭감하는 폭포를 저지르고 있고요. 예. 박원순 시장님이 못한 거야 지적할 수 있겠지만 잘한 것도 전부 다 폐기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제가 보니까 네. 한동훈이, 오세훈이, 김건희. 아. 전에 이것들 때문에 윤석열 자기 때문에 무너지만 걔들 때문에도 무너진다 봅니다. 천하제일의 싸가지, 천하제일의 내로남불, 예. 천하제일의 뻔뻔함, 천하제일의 나대는 자들. 그렇죠. 뭐 이런 거. 심지어 예. 심지어 그 오세면발이님께서는 네, 세면발이에요. 그러니까 오세발이 오세발이면 좀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서 그냥 얼굴도 곰보 같은 거 많이 낳고 하길래 그냥 오세면발이님 세수하다 난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그때 보니까는 네. 그 사람은 그 시대적 메시지를 봤을 때,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님이 성남시장 때 얘 발끝도 못 미치는 행보를 보이는 이 오세만발을 보면 우기 올라온다. 맞습니다. 예. 지금 그 사이에 예.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막 슈퍼챗 행렬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사발전소에서도 불독님이 또 큰 슈퍼챗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왜냐하면 기사발전소와 예. 나름TV를 응원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토크가 쭉 이어지지 않더라도 좀 오늘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또 예. 안진걸TV도 새로운길님, 아콩알님께서 슈퍼챗 해주셨고요. 이야, 지금은 원래 나주짐TV 항상 이쯤 되면 나타나는 분 최가인 선생님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니, 아직 안 나오시네요. 슈퍼챗을 지난 일요일날 슈퍼챗 이분이 예. 세 번인가 네 번을 쓰는 것보다 감동받았잖아요. 여러분 사실 방송 끝나고 한진 소장은 제가 최가인 선생님 우리 좀 소개시켜줘요. 안진걸TV 사발전세도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큰일 났네 이거. 아니 이야기했는데. 아니 잠시 한 말씀만 해도 될까요? 네. 지금 여기 이제 양피종기님 저희 방 이제 오래된 스패너 분이신데 저한테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두대님이 그 정치 평론가인 줄 알았대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게 제가 정치 평론을 진짜 못합니다. 여기 두 분한테 많이 배워야 됩니다. 예,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진짜 여러분. 나두짐 TV님과 한진 소장님한테는 박수 예. 많이 보내주세요. 정말 네. 제가 사랑하는 동료 유튜브로 예. 정말 이 시대의 동지로 네. 제가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와 물개 박수. 와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안진걸 TV 우리 애청자님들 안진걸 TV 슈퍼챗을 안 해도 좋으니까 나두짐 TV하고 시사발전소에 가서 슈퍼챗 쏴주세요. 그다음 지금 제가 인사이트 TV 와서 슈퍼챗을 쏠라고 했어요 중간에. 네. 근데 안 돼 보니까 수익창출 정지돼 있어 우리 인사이트 TV. 그래서 지금 조규원 네. 선생님도 네 개 다 갈라다가 아마 인사이트 TV만 못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공동방송하다 보면 그런 인사이트 TV나 임생식당 TV에 슈퍼챗 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방송이 수익창출이 좀 안 돼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예. 그런 경우는 안진걸 TV로 보내주면 되는데 오늘은 나두젠 TV, 시사발전 예. TV로 예. 특히 안진걸 TV 애청자들 그 홍준희 선생님, 이재일 변호사님, 강윤경 변호사님, 그다음에 김용춘 평가사님 예. 지금 어디 계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안 보이시면 안 됩니다. 자 나두젠 때 시사발전 하세요. 슈퍼챗 좀 쏴주세요. 홍준희님, 이재일님, 김용춘님, 강윤경님. 저 매우 지금 심각합니다. 저 아까 이재명 대표 보고 비명 지른 사람이야. 꺄악! 근데 당신들 보고 혼낼 수도 있어. 야! 할 수도 있어. 와. 품격이 다른 방송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시청자한테 대놓고 슈퍼챗 이름 다 불러가면서 슈퍼챗 저는 소라고. 일반 시민들이나 지금 살경절 어려운 우리 국민들에게 네. 절대 후원도 안 받아요. 예, 예전에 참여연대에서 너무 많은 후원을 받아갖고 미안해가지고 예. 한 달에 많은 시만 그래서 예. 인생경조는 아예 회원제도도 없어요. 원래 회원제 단체로 하면 회원제들 두거든요. 예, 예. 제가 명색이 민생경제연구소인데 예. 국민들 민생경제 최악인데 윤석열 때문에 더 죽을 맛인데 오늘 또 오전에는 소리소리 방송 갔다가 네네. 민주당과 함께 다가오는 냉방비 공포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민주당 이런 거 잘해서 좋아요. 오늘 토론 좋았어요. 근데 참가자들 다 그러는 거 토론회만 하지 말고 아니 정부 부처 항의 방문이라도 가고 좀 예를 들면 기자회견도 매일처럼 해서 서민이나 중산층들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고 이재명 대표 말한 걸 쟁취해라 이거예요. 예, 말만 하면 뭐예요. 기자회견만 하면 뭐예요. 토론만 하면 돼. 근데 그것도 제대로 안 한단 말이죠. 그런 아쉬움을 했는데 그래도 민주당이 그런 토론을 해주는 거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특히 2시간 내내 이동주 의원님하고 고용진 의원님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보통 토론하다 보면 네. 알죠? 네네. 한 30분이면 가버리잖아 다. 그게 야속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해되면서도 근데 이동주 의원님 고용진 의원님 자리를 다 지켜주세요. 자 오늘 진짜 나두짐 TV와 시사발전소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팬심으로 제가 방송을 열었습니다. 예. 자 이제
다시 이제 두 분에게 묻겠습니다. 네. 전에 한진 소장님은 민주당 전국 청년연 대변인. 네. 아까 질문 있어서 독도 갔다 왔냐고 장경 그 우리 전용기 의원님하고 함께. 아, 뭐 실은 독도는 네. 못 갔고요. 원래 아, 그 네. 처음에 이제 그 자, 출범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독도를 이제 방문하는 거에 대한 그 기자회견을 할 때만 일단 참여를 했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1차 입도를 했는데 사실은 1차에서는 못 들어갔죠. 네, 그 파도가 높아서 못 들어갔고요. 이번에 두 번째로 이제 입도에 성공을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일본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에, 자신들의 땅 왜 밟았냐라면서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에, 그 지금 그 사건에 대한 여,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다들 인지하고 계실 텐데 저는 일단 못 들어갔고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아니 지금 명백한 주권 침탈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본인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외교적인 채널 가지고서만 뭐 항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다라는 게 전 정말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이 어떤 가장 큰 분노가 좀 들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잖아요. 예, 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진 소장님 굉장히 순진하구나. 아, 예. 착하시죠? 착한 분이죠? 그렇죠, 나진 TV님. 아, 이거 너무 그 사람은 일본 기시다 네. 총리 앞잡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 앞잡이에요. 조선 총도. 우리나라 대통령 아이고, 아니에요. 너무 하신 거 아니세요? 조선 총도. 아니, 두 분 다 정말 너무 하십니다. 아, 그,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 아닙니까? 해고된 지 오래됐어요. 아니, 해고를 돌아서 다 계속 말아 처먹고 계시는데, 탄핵 마일리지 꽉꽉 쌓고 이쁜 짓 하고 있는데 왜 네. 뭐라고 하십니까? 회사가 망했어요,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아, 부도죠, 부도. 때문에. 네. 영업처에 거래뚜루를 갈아 했더니 갑자기 다! 아작을 거래처를 네. 전부 다 안티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중국, 러시아, 북한, 베트남, 이란, 앞으로도 뭐 심지어 아프리카 손발 노동. 사실 이거 아닙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그 뭐냐면요, 접대 받으러 가가지고 접대 받으러 간 자리에서 노래 한 곡 부르고 예, 노래 한 곡 부르고 집문서를 내준 격이죠. 그렇죠. 보통은 네. 이사진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 영업사원이 가서 뭔가 거래를 할 텐데 예. 이사진의 동의 없이 가서 집 멋대로 이제 모든 걸 그렇죠. 판단하고 온 거죠. 이제 상법상 최고 의결은 이사회, 예. 이제 회사 측 그다음에 임직원들의 예. 뜻, 네네네. 그다음에 주주총회. 맞습니다. 이 주주, 임직원, 그다음에 이사, 그다음에 이해관계인들 모두를 당하게 모든 걸 갖다 바쳐. 일본하고 미국에. 그래서 여기 여의도에 가다 보면 오늘 기분 좋은 현수막 네.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사진도 막 올리잖아요. 네. 이제 민주당에서 굴종외교 네, 네, 네. 모든 걸 팔아먹었다. 현수막 잘 걸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찍어서 올렸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시사발전소 예. 네. 조시영 선생님.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 느티나무님. 느티나무님 또 사주셨어요. 저도 한테 사주셨습니다. 예. 느티나무님은, 아, 네. 조시영 선생님. 느티나무님 저한테 사주셨어요. 느티나무님이 나도 좀 TV 갖고 조시영 예. 선생님이 시사발전소. 와, 진짜. 이야. 평소에도 이렇게 슈퍼티 많아요? 시사발전소? 아니요, 없습니다. 와, 오늘 하기 잘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부른 사람들은 안 들어오고 있는지 모르겠네. 텐디 PD님. 그러니까 저희는 그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네. 슈퍼챗보다는 네. 후원 계좌로 보통은 많이들 이제 주시는 아 슈퍼챗 그 유튜버 떼가는 게 아, 예, 그거 구글 제국 주자님 떼가는 게 더 많아서 예, 많이들 후원해 주시는 덕분에 이제 저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예. 아 맞습니다. 근데 우리 나두짐 TV 최가인 선생님이 안 들어오시나요? 아 좀 있으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최가인 선생님께서 잠깐 보고 계시다가 오케이 이때다 하고 딱 이제 예. 자, 그 사이에 보니까 예. 일단 그 우리가 TV님도 있어요. 우리가 TV님. 아, 예, 우리가 TV. 우리가 저 예. 주로 나중 TV에 계속 글을 올렸는데 우리가 TV라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작은 유튜브도 다 기억하거든요. 촛불집 사회 볼 때 제가 한 5분의 시간을 내서 모든 유튜브를 다 소개했잖아요. 그렇죠. 현장에 와 있는 뭐. 그렇죠. 길잡이 TV, 심야케이 TV, 나두짐 TV. 시사발전소! 기억나시죠? 네,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쇼츠만 있어요. 예. 네. 그 다음에, 김세진 TV님도 들어오셨고요. 아, 그 다음에, 잼삼촌 TV님도 들어오셨고. 아, 잼삼촌 오셨구나. 그 다음에, 유재영님. 우리 텅디 PD님이 예. 함께하는 TV가 우이종 교수, 우이종 예. TV도 아주 좋은 곳이고요. 아까 또, 박예슬 아나운서님은 박예슬 톡톡 TV가 나중에 같이 방송하재, 연대방송. 한번 끼워줄까요?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네. 김대현 TV라고 있습니다. 아, 김대현 TV. 왜냐, 그분 시각장애인 예, 예, 예. 그분 저, 좀 많이 저 좀 들어가서 사랑해주십시오. 구독하기 예. 좋아요 눌렀습니다. 많이 좀 사랑 좀 해주세요. 예. 그 김대현 TV님은 시각장애인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님을 위해서 매일 그 정말 사실은 뭐 이렇게 화질이 좋거나 이건 아닌데도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다. 예, 그래서 응원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같이 방송하고 있는 인사이트 TV와 예. 뉴스맥 TV도 있어요. 뉴스맥 TV도 최근에 만들어졌는데요. 6,420명을 돌파했어요. 오. 6,420명이니까 네. 이렇게 오. 계속 늘어나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몇 명이라도 몇십 명, 몇백 명이라도 새로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맞습니다. 계속 우리 작은 유튜브들이 처음에 1,000명에서 시작해서 10,000명, 5만 명, 10만 명, 20만 명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 저기 안재구성이 보고 싶은 그분이 들어오셨는데. 아, 최다인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네, 뭐라고 하셨냐면 네. 오늘 한도 초과 웃음 띵띵. 아, 선생님 어디다 다 쏘신 거예요? 아까 나두진 TV 현장 방송할 때 쏘신 거죠? 그러니까 최관님이 돌아다니면서 뭐 황기자도 가고 제 방도 오고 다른 방도 가서 다 쏘셔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도를 다 꽉꽉 채워서 다 쓰시는. 네. 최가인 선생님 시사발전소하고 안진걸 TV는 어떻게 살아라고? 아 근데요 사실 이분이 그때 말씀하시는 게 그 첫 번째 소실 때 네. 요즘 많이 힘드시는데 그래 근데 포크레인을 한 대 파셨다고 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셨는데 이제 굴삭기 한 38대가 있는데 예, 그거하고 이제 다 정리하시면은 진짜예요? 반 농담이고 반은 진짜라고 알고 있어요. 예. 그래 최관 선생님 아까 네. 나든 TV 현장 방송 이재명 대표님 비출 방송에서 예. 슈퍼챗 하셨다니까 그러면 충분합니다. 예, 마음이 훈훈하고요. 자 그래서 네. 이제 청년위원회 네. 대변인 독도 이야기했고 예. 근데 도대체 전영기 의원님이 자기 땅 우리 땅 우리 한결 뭐가 그게 문제라고 시비를 겁니까 일본 제국사 놈들이.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연합TV에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나와 용산 집무실 전 대변인 나와서 네. 국익을 훼손한 행위래요. 일본한테 빌미를 줬대요. 네. 아니 그럼 자기 집 들어가는 것도 일본한테 빌미를 주는 거야? 자기 땅 자기 집 가는 건데? 그러니까 참 이자들은 완전히 일본 앞잡아야 됐어요.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소위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그 한일전이라는 표현이 네. 저는 결코 과장된 표현이거나 프레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총선은 네. 진짜 한일전 아닐까요? 네, 진짜 한일전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가장 끝판왕이 뭡니까? 그 제3자 변제안이지 않습니까? 예. 아니 개인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 네. 개인인 전범기업을 통해서 이 배상을 받겠다라는 어떤 청구가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배상 판결이 대법원 판결로 이뤄졌는데 예. 이거를 일단 정부가 뒤집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이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체를 무너뜨리고 그 있는 윤석열 정부. 그 자체가 탄핵 사유입니다. 그렇죠. 예. 그 자체가 탄핵 사유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국민의힘이 같이 이제 이 옹호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자의 편에 서가지고 예. 그 우리 땅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뭐 우리가 거기서 뭘 하겠다는데 그 뭔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예. 그들에게 있어서. 맞습니다. 외교적 결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예. 그 심지어 어떤 한 그 연합뉴스에서는 이제 보도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 저 봤습니다. 예.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아니 그 방안을 하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땅에 우리가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갑자기 오는 그자가 의심스럽잖아요. 맞습니다. 변희재 대표님 분석에 하면 예. 윤석열이 미국 가서 노래 하나 부르고 기타 하나 받은 다음에 모든 걸 갖다 바쳤잖아요. 그래서 기시다가 내각에서 긴급히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미국에 다 갖다 바치기 전에 네. 빨리 우리가 가서 그래서 이 자들이 지금 오면 만찬 벌써 알려진 게 뭐냐면 술 파티 예. 부린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술을 먹인 다음에 노래 한 곡 불러준 시키고? 다음에 예. 싹 베껴 먹어서 독도는 일본 땅이란 말 끌어내려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통보하려고 네네. 양해가 아니야 통보 이제 한다 통보한다 승려라 너는 우리 동생이니까 무조건 이러려고 지금 긴급히 온다는 거예요. 벤 대표님 분석이더라고요. 싹 뺏게 먹으려고. 그 어느 순간요? 글로벌 호구가 돼서 네. 모든 나라가 지금 윤석열을 술을 사주고 러브샷하고 넥타이 풀고 먹으면 네. 싹 갖다 바친다. 그렇죠. 서로 오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네. 이 윤석열의 정치 방식 때문에 그런 건데 윤석열의 정치 방식은 국내든 국외든 저는 이 검사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선과 악을 이 두고서 정치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응징적인 정치를 하는 거죠. 자신이 생각했을 때 적이라고 간주하는 곳은 어떻게든 죽여 깎아내리고 그렇죠.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 식구라고 생각하는 곳은 뭐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것 같은 이러한 정치를 하는 것인데 근데 그 식구들이 대부분 보면 힘 센 자들이에요. 잘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억강부약이 아니라 완전 강약 약강. 그렇죠. 오, 진짜 맞습니다. 비열한 놈들입니다. 근데 이게 외교 무대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51대 49의 예술이라고 하는 그 외교적 기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술도 네. 통하지 않고 야, 그러니까 손익 멋있다. 계산은 하지 않고 선악 계산만 해서 그렇죠. 지금 이 미국과 일본은 선이고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은 악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규정해서 외교를 하다 보니까 모든 이 고통은 다 국민들이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검사 마인드로 정치를 하는 거에 폐해가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우리 나두진TV의 KIG님께서 그 유튜브가 소녀상을 또 침탈했다. 뭐하고 계시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수곱진 방송 끝나면 상황을 좀 파괴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또 우리 정치한자님께서 네, 정치한자님 안녕하세요. 안진걸TV 사발전 나눔TV 형님들 다들 화이팅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아마 이제 실제 정말 형님들이 우리가 맞으면 왜냐면요 현장에서 20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현장에서 엄청 외치는 분이에요. 예. 진짜 멋있다. 정치한자도 그거 예. 좋아요. 예. 우리가 앞으로 방에 또 이래야 돼요. 나눔TV 사발전 나눔TV는 20대, 30대들이 유튜브를 만들고, 예, 예. 뭐, SNS를 하잖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한다고 그러잖아, 틱톡이나 네. 그러면, 우리가 도와줘야 돼.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조건 응원해주고, 홍보해주고, 띄워주고, 그래서, 2분 뉴스 팀이 있더라고, 2분 뉴스라고. 아, 예, 두 분. 20대 네. 두 분 만들었어요. 네네네. 네, 네. 저도 출연했어요. 오. 그러니까, 정식 출연 말고, 국회 앞에서 그, 국정외교를 하는 예, 예. 결의됐대. 예. 근데,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 20대 두 분이. 그래서 제가 막, 여기저기서 홍보해요. 네. 그분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도와드리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진선 얘기했으니까, 나두진TV님은. 네네네. 오늘 이재명 대표님도 만나고 오셨는데. 네. 대표님 보면 그렇게 막 설렌다면서요. 이제 대표님 보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설레는 걸 떠나서요. 네. 이제 그러니까 초반에 따라다닐 때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초반에 따라다닐 때는 제가 겁이 없었나봐요. 네. 와, 이재명 대표님 화이팅입니다! 이래서 정말. 항상 3개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와 쟤 엄청나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거냐면은 눈빛만 마주쳐도 예, 그 자동적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존경심이 더 올라갔다. 또 하나는 대표님을 보면은 딱 여덟 글자 그때 말씀드렸던 억강부와 대동사장이 보이는데 이 그 뭐랄까 그 갑자기 대표님으로 힐링하고 나서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뉴스를 딱 키면은 바로 그 멧돼지 한 마리가 딱 나타나죠. 예, 거기서 이제 멧돼지를 보자마자, 아, 그리고 이제 잠깐 껐다 다시 키면은 바로 또 오세면바리가 나오죠. 예, 정말 이 진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오래, 그러니까 짧은 1년 동안에 이렇게 삽질을 많이 한 대통령도 없다. 네. 우리,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 좋아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대표님 사랑합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막 인사하고 예. 막 찍잖아요. 네. 근데 나주님은 인사도 제대로 못한다면서 너무 설레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네. 이렇게 예전 같으면 눈빛이 마주치면은 앞에서 웃으시거든요. 아, 나 좋아. 이게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조화가 안 되고 눈빛 봐주면 뭔가 이렇게 그 뭐가 확 옵니다. 그래갖고 전율이 와서. 예, 전율이 와요. 제대로 너무 눈부셔서 쳐다볼 수 없는. 긴장이 확 됩니다. 혹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추앙하는 겁니다. 아, 아닙니다. 그 보통 예. 정말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안 보이잖아요. 아, 너무 눈이 부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그거죠. 대표님을 보면 눈이 부시는데 윤석열을 보면은 눈이 베리죠.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윤석열 볼 때 안 본는 산다고 하지.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JMSR님께서 네. 퇴진하면. 네. 연금이랑 경호를 받으니까 탄핵을 시켜야 된다. 네. 좋습니다. 어차피 퇴진이라는 게 네. 오늘 또 소리소리랑 윤석열 퇴진 본부는 이제 집회하면서 50만 100만이 4.19 퇴진을 가서 끌어내려야 된다고 네네. 호소했지만 그러다 보면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 우리 국민 다칠 수가 있잖아요. 4.19 퇴진처럼 결국은 국회가 탄핵하는 길로 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네. 나름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우리가 항상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네. 긍정 회로를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원래 제가 2020년 때 당시에 그때 그 윤호중 법사위원장 때였죠. 아, 예,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시민단체랑 같이 해서 네. 김건희 이제 수사에 대한 특검 서명서를 이제 제출을 한 바가 있었어요. 아, 예. 저도 기억납니다. 예. 꽤 오래 전이죠. 예. 그때부터 우리가 투쟁을 해왔던 거에 이제 빚을 보는 게 이번에 예. 이제 통과된 패스트트랙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패스트트랙이 이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서 통과가 될 수 있는 게 12월 한 6일쯤 되죠.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총선을 앞두고 이제 본회의 통과하기 때문에 네. 이게 윤석열 정부에 대단히 큰 부담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거부권을 행사해도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튀어나올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가 진행돼도 마찬가지로 총선에 큰 부담감이 될 텐데 예.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흐름은 국민의힘에 지금 엄청난 내용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비윤계가 이 태용호를 비롯해서 이제 그 대통령실을 저격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럼 이 상황들이 이제 내용들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지면서 소위 이제 제2의 그 2016년 당시에 있던 그 옥새 파동의 시즌2가 될 수도 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네. 이 지금 수사는 수사대로 들어가지 안에서 내용은 내용대로 뒤흔들지 하니까 굉장히 이 총선에서의 이 패배의 쓴맛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이제 국민의힘이 그 이후에는 이제 박근혜 시즌2처럼 탄핵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 국민의힘 자체가 그 네. 기둥이 뽑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치지 말고 힘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아까 우리가 정치한잔님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정치한잔 TV가 있네요. 근데 예. 제가 이미 구독하기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들어갔었던데 네. 정치한잔님이 정치한잔 TV도 있어요. 오늘 너무 많은 TV가 소개돼서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 예. 다 챙기자고 여러분. 우리 함께 구독, 가야죠. 네, 구독하셔야 합니다. 정치한잔도 구독해주시고요. 말씀 맞는 게 총선 후에 저로의 탄핵기가 온다는 전망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200석 이상 야당이 얻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박진영 시사평론가 JIP는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김용민 목사, 변희 대표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총선 후에도 기어오는 거 맞지만 총선 전에 검핵관, 그러니까 정치검찰 핵심 세력들하고 김핵관, 김건희 핵심 세력, 그 다음에 일핵관, 일비 핵심 세력들이 공천을 장악할 거다. 그래서 이미 지금 비윤들이 몰려 쫓겨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반윤 쫓겨나고 비윤 쫓겨나고 있는데 이제 친윤 중에도 찐윤 말고는 다 쫓겨난다. 그리고 공천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애들이? 빡 돌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총선 전에 탄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금 준비해라. 이게 박진영 평론가님, 김용민 목사님, 변희 대표의 생각이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어디 될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정 안 되면 그분들의 전망이 틀린다 하더라도 총선 때 정말 역사적으로 가장 무서운 심판을, 불같은 심판을 내려서 예. 바로 탄핵까지 그렇죠. 갔으면 좋겠어요. 죄송한데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계속하세요. 우리 방 시청자분들 이제 오래되신 분들인데 다들 정말 예, 와, 제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웃긴다고. 아니 저 뭐라는 줄 아세요? 최가희님이 진님 보르자루 같아. 어떤 사람 김정일 같아. 김정은 같아요, 그러는데. 원래 혼자 방송할 때 말 엄청나게 많이 하죠. 다른 사람 초대할 때도. 근데 오늘은 말 많이 안 하니까 그러죠. 아니,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이런 방송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늘상 혼자만 어떤 거 내가 누구한테 질문하고 비쳤지. 오니까 사실 안재근 소장님 또 앞에 옆에 있고 또 너무 잘생긴 분이 여기 한진 소장님 옆에 네. 계시다 보니까 이 사람이 혼자 긴장이 됩니다. 예, 얼었어요. 예. 우리 비세로나님께서 범야권이 예. 200세 이상 뿌려져 탄핵 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번에 저는 그게 된다고 보는 게 예. 정의당이 폭망했어요. 정의당에 정의가 없고 그렇죠, 예전에는 맞습니다. 정의당 표를 많이 가져갔고 의외로 그것 때문에 떨어진 분도 있고 비례도 그쪽으로 그래도 한 5석에서 10석 안팎은 드렸잖아요. 예. 국민들 미안하니까. 근데 내년 총선은 정의당에 갈 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민주당이 지금보다 더 잘하기만 하고 예. 더 열심히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를 챙기면요. 예. 민주당으로 표가 엄청 가게 되어 있어요. 진보당한테 일부 표는 가진다 하더라도. 근데 진보당은 또 정의당만큼의 옛날 참 정의당이 잘 나갈 만큼의 파괴력은 좀 아직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강성희 후보님이 되시긴 했지만 그걸로 국민들이 진보당한테 좀 미안한 걸 갚아줬다고 생각하고요. 뽀로롱지님께서 리틀 백일섭입니다. 우리 나두지님. 뽀로롱지님 일로와 일로와. 왜 그래? 일로와 일로와. 자 그래서 네. 네. 나두지님이 발언을 많이 안 하니까 꼬다놓은 보리자루 같다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제 이야기를 또 하세요. 저요? 그래서 예. 민주당이 지금 뭐 특별당구 때문에 시끄럽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그리고 네. 전체적으로 박강원 원내대표가 된 것만 봐도 의원들은 정말 기득권화되어 있고 예. 굉장히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박강원 원내대표도 챙겨서 같이 가져있으니까 많은 지지자들이 비판을 자제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가만히 보면 너무 안일해요. 지금도 자기들이 여당인지 하는 사람 많아요. 민당.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저는 만약에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을 사실 지금 이제 이래저래 얘기를 많이 듣고 이제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박강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재명 대표님한테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의 시작 전에도 기다리고 이게 공손하게 대하고 이런 지금 행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님한테.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그 모습 그대로만 계속 갔으면 괜찮겠다라는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5월 3일, 4일 그 투표의 얘기인데요. 네. 사실은 이게 지금 유튜브 상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반대한다, 뭐 어쩐다, 막 말이 많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이재명 대표님께서 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와서 최고위원회 이재명 대표님도 계셨을 거고, 5월 3일, 4일에 있던 그걸 올린 게 이재명 대표님이세요. 아, 그게 최고위원회를 통과된 아닌가요? 그렇죠. 처음 혁신이 안 나고 혁신이에서 공천제도 개혁 TF로 갔다가 예. 최고위원회까지 가서 올라갔다.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님이 진심은 아닐 거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 다수가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어쩔 예. 수 없이. 아니 분석은 제 분석이 틀릴 수도 있어요. 박진영 평론가는 그렇게 올려놨어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부결시킨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다시 혁신을 낼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의 판단이 다른데 네. 저는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무조건 이재명 대표님 좋아한다고 이재명 대표님은 화이팅해요 이런다는 게 아니라 저는 한 말씀만 딱 드리자면 처음과 끝이 그냥 저한테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그냥 네. 하시는 네. 모든 일에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서 중심 흔들리지 않으려고. 저희가 이재명 대표님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그 중심이 어떤 한마디나 다른 어떤 바람에 흔들려 버리면은 그건 그게 어떻게 이재명 대표님의 지지합니까? 네, 저 그 말씀. 어이 뭐 그 굉장히 원칙적으로 맞는 좋은 네. 말씀인데 네. 다만 이번 특별당규안에 대해서는 유튜브들끼리도 또 엄청 많이 이재명 개사에서도 의견이 갈리는군요. 많이 갈립니다. 예. 욕도 전, 많이 먹고 말 잘못 건네면은 막 탈퇴 로시 들어오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네. 이재명 대표님이 어떤 이 행정 전문가로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떤 정무적 판단에 있어가지고 전문가로서 계속 자리매김해 오고 계시는 상황인데 네. 그런 전문가가 지금의 이 어떤 지지층에서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할지는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게 반대 투표가 더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재논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소위 이제 명분이 확실하게 쌓이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전에 소위 이제 반개혁적 의원들이 이제 공천 TF를 붙잡으면서 만들어놨던 그 기존의 기득권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공천으로 확정했던 것을 다시금 지지층의 목소리를 통해서 개혁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걸 통과시키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실제로 그런 반응들이 지지층의 입장에서 이렇게 확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촛불 집회 현장에 나갔을 때 어르신들이 제 손을 진짜 꼭 붙잡고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답답하다. 이거 이대로 가면 정말 당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전화를 많이들 주셨어요. 계속 전화 주시면서 이거 공천을 반대해야 된다. 근데 이 공천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서 확실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한 설명 방송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빠르게 확산이 됐죠. 그런 해석들은. 예. SNS랑 전체적인 유튜브들은 반대가 많긴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뭐 혹시 찬성하신 분들 있으시니까 오늘은 그걸 심층 따지는 방송은 아니니까. 그냥 갑자기 생각만. 예, 각자. 나중 TV님은 진짜 착한 분이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약간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이재명 대표님 내는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는 좀 고민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왜냐면 이제 저도 반대를 그러니까 하긴 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예.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이 하셨으니까 이유가 있을 거다 분명히. 여지껏 저희가 내빼고 지지해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행보. 예. 너무 착하고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고. 다음 이제 예리한 평론가들이 해필이면 특별당규 그러니까 공천제도 개혁 TF가 이제 친명보다는 또 개혁파들보다는 중도나 좀 비격적인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랑 다른 뜻이 많이 반영됐다라는 날카로운 지적도 있으니까 그것도 있죠. 네, 나중에 재민도 들어봤을 거니까 하나만 최종 판단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저희는 판단에 도움 되는 정보를 조금만 한인소장님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요. 예. 그 박찬대 최고위원이 재명인의 마을에서 지지자분들 화이팅이라는 어떤 응원의 글을 남기시기도 했었죠. 네. 그런 것조차도 저는 그 지지자의 뜻을 존중한다라는 그 기자의 그 바탕이 깔려 있다라고 보고요. 그 이재명 대표님의 의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좋은 정보네요. 네네네.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님이 추인한 안이 냈는데 다수당원이 보기에 이게 이재명 대표님의 개혁에 오히려 불리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일종의 민주주의와 민생의 평화를 위한 민주당이 치열한 길에 도움이 안 되고 현역 기득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그것을 입장을 내서 이재명 대표님한테
재고를 요청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가 타격을 입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 내심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 최종 판단 여러분이 아시죠. 여기까지 하고 예. 우리 시사발전소에 육모방망이님이 예. 들어오셨어요. 예. 오른쪽에 있는 분 누구냐? 나두짐탭이라고 사람들이 알려주고 있어요. 나두짐탭이님.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작더라도 서로 홍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슈퍼챗도 지금 막 들어오고. 감사합니다. 나두짐TV. 우리 새로운 길님께서 또 슈퍼챗 쏴주셨네요.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길님 나두잼하고 네. 시사발전소로도 가주세요. 이러면 안 되지. 아, 새로운 길님 같은 경우는 바른 소리 TV 거기. 아 거기도 많이. 거기 스패너 분이세요. 아~ 제가 그 지방 내려갔을 때 예. 거기도 가서 얻어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예, 그리고 예. 방금. 심야 KTV 님이 들어오셨어요. 나도짐 TV에. 아, 또 심야 KTV 안녕하세요. 님 항상 네, 현장에 계신데. 네. 네, 요즘 좀 심란하다. 촛불행동 창당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심야 KTV 님께서는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촛불행동은 창당을 할 수가 없는 조직이에요. 왜냐면 수백 개 단체와 수십 유튜버 연합됐는데 어떻게 네. 지 마음대로 창당을 합니까? 아니, 그리고 그 지금 초콜라떼니 TV도 지금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초콜라떼 TV 님은 왜 안 왔니요? 홍보가 되어 주셨어요. 아니, 그게 안지고서 님이 왜 안 왔니 여기. 앞으로 초콜라떼 지금 저 끝나고 아까 불렀는데 왜 안 하냐. 식사하고 오실래요? 저희가 저녁 살게요. 네. 초코라떼 TV님하고 연합방송배요. 다이슬 톡톡TV. 아, 근데 초코라떼 TV가 네. 그 항상 그 방송에는 이게 잘 못하는 거예요. 아, 얼굴을 안 드러내는 신비주의 전략인가요? 아니요, 얼굴은 드러냈는데 아. 어떤 그 얘기를 자기가 잘할 수 있을까? 뭐 예. 그런 약간 그런 게 쌓여있는 분이, 아, 쌓여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예. 암단 여러분 그 촛불행동이나 촛불집회는 창당이 불가능합니다. 아, 제가 반대합니다.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이제 촛불행동 집회 왔더니 네. 뭐 민주당도 당원 가입받고 있고 열린민당도 당원 가입받고 있고 뭐 네. 그다음에 무슨 새로운 뭐 정당 뭐 민중민주당도 뭐 창당한다 써졌고 그다음에 국민주권포럼의 단체는 뭐 또 당을 만든다니까 촛불 집회 열기를 이용해서 자꾸 당 장사라거나 당을 네.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에 대해 불편한 시각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돼요. 불편한 시각. 근데 촛불집회라는 게 여러분 열려있는 곳이잖아요. 누구는 와라, 누구는 오지 마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민주당 당원 가입받고 있는데 열린민주당한테 당원 가입받지 마라 그러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행평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사정이에요. 그다음에 한두 개 단체, 예를 들면 시사발전소가 한지 소장님 도저히 민주당 안 되겠다 해서 시사발전당을 만들겠다고 선포를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지지 안 해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시사발전당이 만들어진다 해서 거기 다 가입하나요? 지지 않아요? 그리고 시사발전당이 만들어진다 해서 촛불행동이 창당을 추진한 건 아니잖아요. 별개로 시사발전당이 만들어진 거지. 뭐 아니면 뭐 민생경제당이든. 이거 안정호 선생님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네. 지금 가짜 최가희님께서 네. 10만 원을 써주셨네요. 어? 예. 뭐죠? 가짜 최가희님이십니다. 아. 가짜 최가희. 무슨 말이냐면은 최가희님 대신 오늘 쏘네요. 한도 다 대신. 아, 어떤 분이신데요? 또 새로운 길님께서. 오, 새로운 길님. 예, 또 다른 소리 TV에 스패너신. 예. 막 새로운 길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좀 너무 부담드린 것 같아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최가희님이 네. 새로운 길님이군요. 예, 지금 갑자기 가짜 최가희 되겠다 해가지고. 최가희님 대신 네. 오직 이재명 그래도 할 말은 하자요. 오직 네. 오직 이재명. 와, 오늘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길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여기 네. 지금 나두잼님 여기서 보니까 되게 잘생기셨네요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 아 이런 거 고정 좀 해주세요. 저기요 우리 매니저님 이런 거 고정 좀 해주세요. 아 우리 저기 스패너님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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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는 아이고. 진짜 우리 또 안디노 팀이라도 왕대추님. 예. 아이고 왕대추님 아, 저희 방에 자주 계시는 또 왕대추 너무 많으십니까? 고맙습니다. 불동님. 아이고 불동신인데 불동님 메시지가 재밌어. 야, 응원합니다. 시사발전소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불동님. 시사발전소와 예, 나두잼 TV 한 방송 맞네요 오늘. 아, 예. 두 분에 대한 홍보 응원이 굉장히 많고요. 감사합니다. 시사발전소는 재밌게 네. 시민 기자 제도를 두더라고요. 서울의 소리처럼. 오, 우리 활발한 유튜브들을 시민기자로 해갖고 연대한다면서 그것도 그 제도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유튜버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쵸. 네, 저희가 안지근 소장님께서 계속 이 어떤 이 유튜버들의 연대를 굉장히 강조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 유튜브 연대를 강조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 그 메시지로 계속 이제 현장에서 시민기자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무엇보다 이제 시민기자 한 분 한 분을 저희가 이제 또 홍보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 연대하면서 저희의 이 어떤 파일을 점점 넓혀가는 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와. 나두진 님도 시민기자라는 소문이. 저 잠시만요. 아, 예, 예. 네. 저 발언 좀.
약간 나도 짐이라고 하시면 아, 제가 전 짐이 큰일 날 뻔했네. 나도 짐이 되면 안 되죠. 전 나도, 짐이 아닙니다. 나도 잼님도 예, 시사발전소 시민 기자. 아, 저 여기 또 사장 저희 사장님이시죠. 아, 그럼 시민 기자님들에게도 약간의 뭐 수고비란 페이를 주나 아니면 명예와 보람을 드리는 건가요? 사랑을 줍니다. 하트. 네, 사랑과 하트. 연대죠. 아, 연대로. 네. 그거 옛날 사랑과 연대를 그대에 옛날에. 만든 TV 시청자 여러분 정말 제가 사과드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드러나 버렸네요. 옛날에 이덕화가 잘 나온 시절에 예. 로얄 젤리라는 건강식품을 네, 하면서 네. 로얄 젤리 그 이덕화가 멋있게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로얄 젤리. 자 이제 방송 마치고 밥 먹으러 가시죠. 자, 이제 아,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농담입니다. 5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재희 변호사님, 강윤경 변호사님, 김용춘 감정평가사님, 네. 홍준희 대표님 지금 어디가 계신 거예요? 우리 안진걸 TV 그 선수들 지금 빨리. 아 카톡을 보내드렸는데. 네. 네. 카톡을 안 보세요 지금. 와 진짜 실망이다. 오 낚시 왕윤 아빠님께서도 지금 아이고, 또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시사발전소 화이팅. 예, 이분들 빨리 시사발전소하고 저는 5분 동안 예. 시사발전소와 나도짐 TV의 슈퍼챗을 제 지인들이 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오, 자 일단 요거 그럼 내일 아침까지 써야 되는데요. 아니요 5분. 일단 요거 예, 하나 예. 드시죠.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청년 농부 예. 힘찬 하루 녹각 영지 진행인데 예. 제가 이걸 광고비를 안 받고도 광고를 해드린 거예요. 오. 경북 상주에서 농사를 짓는 분인데 예. 윤석열 퇴진 운동에 동참하면서 오. 진보계 유튜브를 네. 응원하면서 네. 유기농 농사를 지어요. 근데 어려워요. 근데 힘찬 하루 녹각 영지 진행인데 진짜 먹고 힘이 나요. 그래서 제가 돈 안 받고도 광고를 한다. 예, 이게 너무 좋은 게요. 먹고 나서 뒤에 그 단맛이 올라오는 게 너무 좋아요. 예, 그 버섯의 느낌 있잖아요. 예, 쓴맛에서 단맛. 진짜 좋은 느낌. 예. 예. 그리고 삼삼순백은 유명한 곳이에요. 그렇죠. 우리 진보계 유튜브들 광고 다 해요. 맞습니다. 시사발전소도 하시나요? 네, 합니다. 와우! 그러면 무려 7년근 사냥 삼삼. 나도님 팀은요? 저는 이런 말 죄송한데요. 광고를... 아, 광고를 안 하시죠. 근데 이제 좀 이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면 좀 피곤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 애청자들이 약간 실례인 면도 있는데 예.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까지는 제가 따드렸어요. 예. 두 개 내지 세 개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1분만 우리 1분만 보고 오겠습니다. 산삼순백하고 네. 마이보험 체크 진짜 중요한 것만 묻는다. 네. 1분하고 5분 날 마무리할 테니까 가지 마세요 여러분. 네. 1분만 보고 오겠습니다. 가지 마. 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꼬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 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짠! 짜잔! 자, 산장님 먹겠습니다. 네. 오, 근데 맛있어요. 오, 원래 이렇게 먹는 겁니까? 제가 네. 저 물 타 먹었는데. 커피처럼 아, 먹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너무 약간 쓰잖아요. 이게 좋은 약은 입에 쓰잖아요. 양약 고우구. 예.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잖아요. 주원 예. 여거이. 유명한 그렇죠. 말 있잖아요. 오, 네. 먹어 맛있어요. 우리 그 구 한번 해주죠. 먹었으니까. 억강부약! 대동세상! 억강부약! 대동세상! 저는 이 구를 했을 때마다. 최고죠. 제가 20대, 30대 때 네 사상은 뭐냐고 하도 물어보는 거 빨갱이라고 공격하면서 그래서 아 나는 쌤, 난 뭐 빨갱이가 아니야. 나 휴머니즘. 홍익인간. 제 아. 사상은 홍익인간 휴머니즘이다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랑 일맥상통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의 억강부약 대동세상이 그게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강자의 욕망과 탐욕과 권력을 제한해서 네. 약자들 더 잘 살게 해주자. 약자를 보호하자. 근데 저는 좀 되게 재밌는 게 한 말씀 드리자면 네. 종북팔이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님을 죽이게 했다가 종북팔이가 안 되니까 이제 다른 걸로 또 돌리고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권리당원이 이재명을 공격한다는 식으로 아, 또 수언론에서 그렇게 기사했어요? 지금 그렇게 지금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데 정말 이분들 그 기사 쓰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에서 나라를 생각한다면은 지금
지금 미국에서 가서 저기 영업사원님께서 망쳐놓은 것과 일본에서 가서 지금 호구짓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밝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프레임이요. 예. 지금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600명 정도의 예. 그 권리당원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권리당. 예,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윤석열 찍은 사람 그렇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놈들 왜 민주당에 남아 있는 거야? 예. 나 같으면 욕하고 나가겠다. 아주 윤석열 앞잡이 이 자식들아! 너무 새끼들 그냥 윤석열 개새끼야라고 아래 후보님 이야기하셨어요. 예. 그리고 예. 민주당 후보님이면서 윤석열 지지운동한 놈들 또 개새끼라고 예. 김용민 목사님 이야기하셨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세면 말이라고 그건 아니에요. 나주쌤 TV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는 원래 욕을 못해요. 욕해봐야 저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욕이 네. 조카 색연필 18. 예, 죄송합니다. 아니 혹시 이걸 들으니까 이런 신발놈들 이걸 들으니까 누가 생각난 줄 아십니까 갑자기? 서승만 형, 서승만 형님이 생각나요. 서승만 형님이 이런 개그를 자주 하셔가지고 욕을 잘 돌려서 하시는데 예. 대단하죠. 안진걸 TV에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와, 오,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낚시왕 효 아빠님, 낚시왕이신가 봐요 진짜로. 예. 자 여러분. 아, 저기 우리 안익을때 진짜 제 친구들 친한 선배들인데 왜 안 들어오는 거야. 나두제마하고 시사발 전세 슈퍼챗 하나씩만 쏘면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오, 형님 아이고, 진짜 멋있겠죠. 그 사람도 연락 안 되고 있어요? 아유 근데 뭐... 이재일 변호사한테 연락하세요. 마지막으로 이재일 변호사. 아유 왜? 아니 저는 이재일 변호사님이 아니 홍진희 대표님이랑 그다음에 김용춘 평가사님은 이제 카톡을 읽으셨어요. 아 읽었어요? 오 네. 이재일 변호사님 전화할게. 나 김용춘한테 전화할게 내가. 아니 근데 정말 아니, 전화하고 마무리할 거야. 저 나두잼 TV 여러분들 지금 이거 정말 아예 뭐,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시죠? 무슨 말이냐면은 대놓고 슈퍼챗 야 빨리 쏴 이런 방송은 최초로 저한테는 안 쏴도 되는데 제가 평소에는 슈퍼챗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진걸 소장이 그만큼 시청자분들과 유대감이 아주 탄탄하게 그런 것 그런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화까지 해가지고 슈퍼챗 쏘라고. 아니 우리 김용준 평가사님은 우리 저기 어떻게 돼 지금? 민생경영연구소 운영위원장이시고. 대장동이 이재명 잘한 거라는 전문가 지지선언도 이끄신 분이거든요. 오, 네. 그리고 풋살 모임도 이끌고 있고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근데 네. 지금 전화를 안 받네. 여러분 이 타이밍에 안진걸 TV 구독하시고 나도잼 TV 구독하시고 네.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와 전화 안 받아. 안 됐어요. 이제 홍준희 대표님한테 진짜. 아이고 아이고 딴 사람한테 오늘 제가 나도잼 TV하고 수사발전소의 마지막으로 슈퍼챗 쏘고 끝내. 아니면 내가 쏠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얼굴 저 방송하면서 스픽스 빡친 당에 10만원 쏜 적 있어요. 오~ 박지훈 변호사 대신 싸달라 그래가지고 네. 박지훈 변호사님 네. 자기 슈퍼챗 할지 모른대요. 나한테 대신해달라 해서 10만원 싸줬거든요. 근데 아직 안 갚아요. 박지훈 변호사님 저한테 10만원 큰돈이에요. 아직 안 갚는데. 아 우리 홍준희 대표님 슈퍼챗 이야기하는 줄 알고 다 집단적으로 전화를 지금 안 받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이 사람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안 되겠다. 내가 싸야겠다. 아. 자, 두 분이서 마무리 발언하고 계세요. 제가 쏠 테니까. 네,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하시죠. 아, 저 먼저 할까요? 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스튜디오 와서 늘상 밖에서 이제 라이브만 하다가요. 이재명 대표님 뒤에 따라다니고 하던 방식으로만 하던 그 패턴을 벗어나서 그 스튜디오에 보니까 참 예, 살짝 긴장도 되고 제 스타일이 또 안 나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시청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옆에 계신 한진희 소장님이나 안진걸 소장님이나 정말 그 항상 현장에서 많이 또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고 또 이재명 대표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응원과 사랑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심히 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최가인님 그리고 또 우리 스패너분들 고생 너무 많으셨고 안진걸 TV에 계신 분들 그리고 한진희 소장님에 계신 시사발전소에 계신 모든 분들도 오늘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그 사이에 이재명 화이팅. 실제 나두잼 TV에 예. 슈퍼챗을 제가 쌓았습니다. 아, 안진걸 소장님께서 예. 2만 원 예. 예, 감사합니다. 아이 돈을 예. 받지 말았지. 돈은 어차피 금액이 뜹니다. 너무 많이 기부해 갖고 돈이 예. 없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사발전소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쏠 때까지 네네, 인사를 하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예. 기대하세요.
일단은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안진걸 소장님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단체에서 특히나 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이 선두에서 이 투쟁을 늘 해오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정치권에 있으면서 안진걸 소장님의 어떤 이 행보들을 쭉 봐왔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영웅시되어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의 방송이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을 꼭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영광스러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오늘 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예. 나두젠TV에 출연하면서 그렇죠. 누리게 됐는데 오늘 네. 함께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나두젠TV님 같은 경우는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 이 시민들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의 효능감을 잘 끌어내시기 위해서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민들 지지자들의 이정표가 되면서 이 이재명 대표님을 비춰주는 방송들을 해주고 계셔서 거기에 개인적으로 또 큰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되는 어떤 연대들이 저는 근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맞습니다. 어떤 채널별로 성격이 있고 안진걸 TV는 이제 어떤 이 시민사회 투쟁적 역할, 나두젠 TV는 이제 이재명 대표님을 비추면서 효능감을 그렇죠. 이끌어내는 거. 저희 시사발전소는 또 시사발전소 나름의 또 성격이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저희만 연대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연대 차원에서 이제 안진걸 TV에서 방송 키면 함께 가서 또 시청해 주시고 나두젠 TV에서 틀면 또 시청해 주시고 하는 게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정말 잘 맞습니다, 여러분. 저 래퍼인 줄 알았습니다. 예. 정치인들도 다 스타일이 다르고 주려가는 분야가 다른 것처럼 유튜브도 스타일과 역할과 주려는 분야가 다를 수 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걸 그것 때문에 막 비판하거나 그걸 너무 부각시킬 필요가 없어요. 다 사람도 다 다르잖아요. 유튜브도 네. 다 다르고 정치인도 다 다르고 지지자도 다 다른 거거든요. 촛불 집회도 다 다르고 그냥 윤석열 퇴진과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 함께 더 좋은 정치, 더 좋은 세를 말하는 사람들이 촛불 집회 많이 모여주면 되는데 심지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모여야지 우리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창당한다는 사람들 냅두세요. 창당해도 지지 못 받을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싫어서 안 나온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럼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데 뭐 못 오게 할 수가 없잖아요 창당한다는 사람들. 저는 그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촛불 행동이라는 게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윤석열의 탄핵을 외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어떤 세력들이 규합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일반 중도층에게는 충분한 명분으로서 우리가 제공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그럼요. 네. 저게 민주당 세력이 예. 만든 집회가 아니다. 만약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자만 오면 사람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요. 그렇죠. 그냥 이재명 앞잡이 집회라고 돼버려요. 그러면 그게 이재명 대표 민주당한테도 안 좋아요. 촛불 집회도 안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종 다양한 사람이 심지어 윤석열 찍었는데 후회한 사람도 왔더라. 이렇게 가야지 이제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너그러이 조금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고요. 진짜 나두젠TV랑 시사발전소랑 일요일날 제가 초대받아서 방송했는데 그때 너무 기뻤어요. 20대, 30대, 네. 40대. 비교적 젊은 세대들과 우리가 더 함께 연대하고 더 많이 응원하고 존중하고 서로 홍보해주고 복도도 주고 네. 서로 생각도 좀 의견도 교환하고 그러면서 더 좋은 정치와 더 좋은 세상을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는 동지로 벗으로 제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고맙고 저는 나두젠TV와 시사발전소의 슈퍼챗이 와야 방금 마무리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나두젠TV보다 시사발전소에 만을 더 쏜 이유는 예. 시사발전소는 사무실 이전 아유, 기금을 그렇죠, 그렇죠. 모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두 분에 대한 출연료는 또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아유, 예. 마지막 한 말씀만. 아, 그럼 바로... 이제 진짜 마무리 하십시오. 저는 저기, 다 했습니다, 이야기. 황 기자 보고 있나? 고기 좀 그만 먹어라. 자, 황 기자 TV와 촛불한테 TV는 여의도에서 제가 밥을 살 테니까 바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 김세진 TV 댓글 많이 달아주시네요. 고맙습니다. 김세진 TV 오늘 들어오신 분들 우리가 TV님, 박예슬 네. 톡톡 TV님, 네. 김세진 TV, 그 다음에 잼삼촌 TV, 심혜원 TV, TV 예. 김대현 TV, 예. 그 다음에 우리 안진걸 TV PD를 겸하고 계시는 텅디님이 우이종 TV, 예. 그 다음에 쪼꼬라테 TV, 황기자 TV, 그 다음에 안진걸 TV랑 연대하는 인사이트 TV 오늘 방송도 같이 하고 계시는 뉴스맥 TV 그 다음에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임세은 소장의 임세은 식당 TV 네. 우이종 TV 감사합니다. 양이삼 목사님 양이삼 TV 아, 너무 많다. 왜냐하면 다 기억하시기에는 근데 그렇죠. 여러분 사실 별로 안 어려워요. 친구들 이름 외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친구처럼 생각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진짜 마무리 인사해 주십시오. 예. 네. 다음에 또 만날까요? 예. 다음에 한 번씩 할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차가인님이 나두젠TV하고 예. 아니 시사발전소 안일TV에 추표째 쏘실까요? 아니 오로지 차가인님이 들어올 때까지
저 일단 사과 말씀드립니다. 기승전 슈퍼챗인데. 아니 기승전 최가인 선생님이에요. 최가인 선생님 보고 네. 싶습니다. 그 축복사랑님께서 네. 또 슈퍼챗 해주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또 불동님까지. 아이고 또 불동 감사합니다. 네, 불동님도 감사합니다. 난리다 난리야. 진짜 이분들까지 그쵸? 마지막에 나두잼이랑 더 네. 해주신 거예요. 택시사발전소. 네. 아, 방송 때 빨리 끊어. 아, 다음에 예. 여기에 이제 우이종 TV 안진걸 TV 공동으로 청년 정치인들 출연한 방송이 있어요. 오, 네. 7시 아, 반에. 예, 예. 그 7시 15분인가요? 7시 반이요. 7시 반에 예.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노성철 시호님 동작 구현님 오세요. 네, 맞아요. 동작 구현님 맞죠? 네. 그것도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아, 자, 맞습니다. 방송 손잡고 예. 저희 국건이 연대해서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예. 토요일 날은 촛불 집회로, 평소에는 유튜브로 함께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마지막 구호는 그거 하면 안 됩니까? 억강부야? 아니요. 나를 위해. 알았어. 알았어.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해주세요. 자, 나를 위해 이재명. 다시. 자, 나를 위해 이재명. 이재명. 이렇게 끝내죠. 아, 네,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재명. 이재명. 네. 와. 와 감사합니다. 억강부야 개동세상.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